입니다. 메이크업 첫 번째 단계로 은은한 펄 베이스를 얼굴 전체 말고 양감을 줄 부분들에만 발라줍니다. 얼굴에 양감을 줘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T존, 턱과 인중에 튀어나온 U자 부분, 광대입니다. 이 포인트 살려주면 피부 표현도 진짜 예쁘게 돼요. 한 겹 더 얇게 레이어링 해주세요. 이제 바로 파운데이션 얇게 발라줄게요. 이 브러쉬 진짜 강추입니다. 결 자국이 없이 예쁘게 발려요. 피부결 따라 얇게 먼저 한 겹 발라주세요. 이번 메이크업 포인트는 굉장히 가볍고 데일리로 하기 좋은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은 너무 두껍지 않게 발라줍니다. 그래서 밀착력과 커버력이 좋은 파데를 사용했어요. 눈 아래 볼 중심으로 한 겹 더 얇게 발라주면 전체적으로 피부 화장이 두껍지 않은데도 피부가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. 이제 제가 20살 때 엄청 쓰던 스틱! 컨투어링을 쉽게 할 수 있는 제품이라 추천해요. 다만 사용 방법과 블렌딩하는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. 따라해보세요. 얼굴 안쪽에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이렇게 턱뼈를 중심으로 컨투어링 해주셔야 턱수염 난 것처럼 컨투어링 되는 걸 피할 수 있어요. 블렌딩 할 때 중요한 팁은 피부 화장이 다 밀리지 않게 힘을 빼고 살살 경계를 풀어주는 거예요. 스펀지의 방향도 중요한데요. 제가 블렌딩하는 방향을 잘 보시고 따라하시면 보다 쉽게 자연스러운 컨투어링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광대와 턱은 얼굴 외곽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두드려줍니다. 이제 하이라이터도 스틱으로 해주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코 삐뚤게 안 그리게 조심하세요. 아까 사용한 스펀지의 반대면으로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줍니다. 저는 삐뚤게 그린 콧대 다시 맞춰줄게요. 내 얼굴에 꼭 맞는 컨투어링 법은 오른쪽에 뜨는 이 영상을 참고해 따라해보세요. 얼굴 윤곽 잡았으면 눈썹 그려줘야겠죠? 쉽게 선명한 눈썹을 그릴 수 있는 제품이라 가져왔어요. 단, 잘 그려지는 만큼 짱구 눈썹 되지 않게 최대한 힘 빼고 사용해주시고 덧칠해가면서 눈썹 모양을 완성해주셔야 돼요. 저는 평소 그리는 눈썹에서 살짝 더 일자형으로 그릴게요. 그리고 20살 친구들 지갑을 지켜주고자 섀도우 여러 개 대신 하나로 아이 메이크업을 다 끝낼 수 있는 제품을 가져왔어요. 먼저 옅은 음영 섀도우로 눈 전체의 음영을 잡아주고 총알 브러쉬로 좀 더 짙은 음영 섀도우를 눈 양끝에 발라줍니다. 깔끔하게 블렌딩 될 수 있게 신경 써주세요. 언더도 연결해줍니다. 이번엔 모가 짧고 평평한 브러쉬로 언더를 정리해주고 짙은 음영 섀도우를 아이라인 그리듯이 속눈썹 가까이 칠해주세요. 제가 평소에 손톱을 안 붙이는 이유. 이런 거 열 때 너무 힘들어요. 이제 반대편 펄 섀도우를 사용할게요. 입자가 고르고 과하게 화려하지 않아서 촉촉한 눈매를 연출하기가 좋아요. 아이라인은 눈매 라인에 맞춰 눈꼬리를 살짝 올려 시원하게 빼주고 속눈썹 뿌리 가까이 얇게 채워주세요. 언더도 속눈썹 뿌리 가까이 아이라인 안 그린 것처럼 채워주는 게 포인트입니다. 이렇게 하면 눈은 커 보이는데 메이크업이 훨씬 옅어 보여요. 오늘은 속눈썹을 붙이지 않을 거라 뷰러를 속눈썹 뿌리부터 아주 꼼꼼히 집어 올려줍니다. 마스카라도 속눈썹 뿌리부터 천천히 올려줘야 마스카라 바르는 중에 속눈썹이 처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. 언더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눈 아래를 살짝 집은 후 발라주면 더 잘 바를 수 있어요. 이제 애교살을 강조해주는데 이 제품은 굉장히 가볍고 편안하게 발리는 제품이에요. 다만 이렇게 잘 지워지는 건 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구매하신다면 참고해주세요. 눈 앞머리부터 일자로 그려주는데 경계 없이 자연스럽게 그려주는 게 중요해요. 이제 블러셔를 발라줄게요.
틴트와 블러셔 함께 쓸 수 있는 제품이라 하나 사면 잘 써가지고 추천하려고 가져왔습니다. 얇게 한 겹, 블렌딩 한 후 한 겹 더 발라주세요. 웃었을 때 통통하게 올라오는 볼살에 촉촉하게 물들이듯 블렌딩하는 게 포인트입니다. 블러셔도 얼굴형에 맞게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. 카드가 왼쪽에 뜨나요? 오른쪽에 뜨나요? 갑자기 헷갈리네. 무튼 채널 영상 연결해 둘 테니까요. 블러셔 바르는 법도 참고해주세요. 이제 마지막 립 메이크업. 향기가 엄청 좋은 립스틱이에요. 신기한 건 립스틱인데 립밤처럼 좀 촉촉하고 가볍게 발려서 좋아요. 입술 모양을 따라 섬세하게 발색해준 뒤 면봉이나 손으로 경계를 살살 풀어주세요. 저는 오늘 메이크업 포인트로 또 점을 찍을 건데요. 제가 눈밑이랑 광대 쪽에 옅은 점이 있어요. 그중 눈밑점을 좀 강조해줘서 피부 화장이 좀 더 맑아 보이는 효과를 줄게요. 짜잔! 새내기 때 했던 새내기 메이크업, 봄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. 개강 시즌에도 또 평소 데일리로도 정말 좋은 예쁘고 가벼운 메이크업이에요. 이목구비는 또렷하게 보여주되 자연스러운 무드를 살린 메이크업입니다. 제품들도 신경 써서 가져왔으니 한번 꼭 따라해보세요. 또 보고 싶은 메이크업이 있다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일상에 영감이 되는 유용한 영상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. 안녕! 안녕 독수야? 나는 올해 입학한 킴닥스. 잘 부탁해.